기아차의 똘끼 집중된 K5 GT 단종은 판단착오. 기아차의 K5 GT 단종 결정이 못내 아쉬운 이유. 나윤석의 독차법 K5 GT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K5 GT가 라인업에서 빠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모델이기도 했지만 제가 아쉬워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K5 GT가 단종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한 달에 20대 남짓밖에 팔리지 않는 저조한 판매량, 둘째는 GT의 3,000만 원대 중반의 가격이 K5 전체를 비싸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이제는 스팅어 20터보에게 3,000만 원대 스포츠 세단 시장을 맡기기 위해서 라인업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쉬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합리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논리적 이유에서 아쉬움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합리성이라는 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K5 GT를 단종시킨 기아차의 합리성은 현실적 합리성이며 제가 이야기하는 합리성은 브랜드 전략의 일관성이라는 합리성입니다. 첫째 아쉬움은 GT 브랜드 전략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기아차는 지난 몇 해 동안 GT라는 서브 브랜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시작은 유럽 시장의 시도 GT였습니다. 이후 기아 유럽이 추구해온 스포티한 브랜드 이미지가 SUV의 역동성과도 잘 어울리면서 기아차는 승용차 라인업의 GT 모델을 확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5가 GT 라인을 통하여 GT라는 명칭이 선보였고, 지난해 4월에 출시한 K5 GT에서 처음으로 독자 서브 브랜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팅어 3.3T의 GT 모델 출시로 기아가 추구하는 GT의 라인업이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K5 GT가 단종됨으로써 스팅어 GT는 그저 단순히 하나의 트림 정도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N 브랜드를 통하여 보다 선명한 스포츠 서브 브랜드를 추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성격이 보다 명료한 기아차에게는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K5 GT의 국내 시장 단종은 브랜드 전략의 중장기적 추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K5 GT는 지난해 4월에 출시됐습니다.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단순히 하나의 트림이 아닌 서브 브랜드의 모델을 단기 판매 실적 때문에 단종시켜버린다면 어떻게 중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전략이 그렇지만 제품 전략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성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은 K5 전체가 경쟁 모델의 노이즈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총체적 실현기였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소나타는 페이스리프트임에도 풀체인지를 능가하는 노이즈로 왕좌 복귀를 노렸고, SM6와 말리부는 오랜만에 신무기로 전력 투구하는 이른바 중형 세단 대전의 시기였습니다.
이 와중에 K5는 떠내려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5 GT가 저조했던 것이 어떻게 GT 하나만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K5는 수출 실적에서는 소나타를 능가할 정도로 꾸준했습니다. 즉 지난해 국내 시장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특수 상황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전략의 방향 수정으로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둘째 아쉬움은 브랜드의 질적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K5 GT는 지금까지의 국내 세단 가운데 가장 섬세한 튜닝이 돋보이는 우수한 스포츠 세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엔진의 출력을 늘리는 쉬운 선택 대신 서스펜션과 브레이크를 손보고 스티어링을 새롭게 튜닝하는 데에 공을 들인 이른바 본격적인 튜닝의 방향을 선택하는 등 컨셉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대차가 소나타 20터보에게만 주고 K5에게는 주지 않은 8단 자동 변속기가 아쉽기는 했지만 그것조차도 성격이 분명한 변속기 프로그램 튜닝으로 커버할 정도로 K5 GT에는 기아차의 이른바 똘끼가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승을 해본 이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스팅어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기 이전에 이미 기아는 걸출한 스포츠 세단을 완성했던 겁니다. K5 GT가 혼자 있었을 때에는 눈길을 끌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스팅어가 기아차에게 또렷한 이미지와 차를 잘 만든다는 확신을 심어준 이후에는 그 관심이 오히려 K5 GT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너지는 K3에게도 GT 모델을 출시하는 것으로 GT 서브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아차는 이미 강력한 SUV 라인업과 함께 현대차의 아류라는 태생적 한계를 확실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국내, 미국 시장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하는 또렷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3에 GT를 내놓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반떼 스포츠에게는 호기이겠지만 기아에게는 뼈아픈 전략적 안착입니다. 셋째 아쉬움은 라인업의 풍성함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자기 검열입니다. 스팅어 20T가 있기 때문에 K5 GT가 필요 없다는 생각, 그리고 K5 GT 때문에 K5가 비싸게 보인다는 생각은 다분히 기계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한 모델의 최상위 라인은 그 위의 모델의 엔트리 라인과 가격에서 오버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같은 가격에서 크기를 추구하는 고객과 내실과 개성을 추구하는 고객이라는 완전히 다른 고객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나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나타는 20T를 고수하는데 K5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어떤 이미지를 줄까요? K5 GT가 사라지면서 K5의 가격표가 낮아진 듯한 착시를 준다고 해서 K5가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K5는 서자의 슬픈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쓰러운 모델로 비춰질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아쉬움이 귀결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사고입니다. 스포츠 혹은 럭셔리와 같은 브랜드의 감성적 이미지는 카탈로그의 미사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아가 유럽에서 시작해 GT 라인을 거쳐 GT 서브 브랜드로 그리고 스팅어 GT로 라인업에 정점을 찍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빌드업된 브랜드의 이미지는 고객에게는 감성적 만족으로 그리고 브랜드에게는 더 높은 부가가치로 연결되는 치밀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저는 기아의 GT는 브랜드 전략의 일관성이라는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기아차에게 올해는 세단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주자인 K5부터 자신감이 빠져 보입니다. 기아차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호랑이 코 그릴이 그냥 장식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반떼 스포츠의 라이벌인 K3 GT도 출시되고 소나타 20T의 파워트레인과 이전 K5 GT의 새시 튠을 이어받은 New K5 GT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아차가 현대차와는 다른 방법으로 판매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차의 룰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아차는 반드시 집니다.